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토토 아시죠? 신청자들이 운동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해서 맞힌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업인데 한해 매출이 무려 4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체육 분야 국책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는 문체부 김종 차관을 비서처럼 부리며 이권을 챙겨왔는데요. 스포츠 토토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종 차관이 스포츠 토토의 사업자인 K토토에 압력을 넣어서 사실상 최순실 몫의 빙상단을 만들도록 했고 빙상단이 만들어진 뒤에는 문체부가 K토토의 수익을 대폭 늘려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매출 4조 4천억 원. 스포츠 토토는 체육 관련 국책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황금알을 낳는 사행산업이자 조세저항 없이 사실상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가량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도 비선 실세 최순실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016년 1월 스포츠 토토가 빙상단을 창단하는 과정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등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은 스포츠 토토 빙상단 창단을 주도했고 빙상단 창단하는데 문체부의 김종 차관님 무지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토토 사업자인 K토토 역시 김 전 차관이 직접 빙상단 창단을 요청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규현 감독님께서는 단기를 장시호 씨는 자신의 지인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의 이규혁 씨를 빙상단 감독으로 추천했습니다. 거기에 감독직 제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선임됐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장시호가 빙상 동계 종목 그 실업팀 얘기가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었고요. 하계 종목 그리고 뭐 동계 종목 중에 실업팀이 창단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고 이 씨는 장시호 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해 K스포츠 재단 사업에도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최순실 씨 등 게이트의 주역들은 주로 스포츠단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해왔습니다. 대기업에서 돈을 뜯을 때도 스포츠단 창단을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카지노 기업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는 펜싱팀을 요구했고 포스코에는 배드민턴팀을 만들라며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롯데그룹에서 돈을 받을 때도 스포츠 집합시설 건립이라는 이유를 동원했습니다. 스포츠 토토 빙상단 창단 소식이 전해진 건 2015년 12월 초. 지난 1년 동안 소속팀이 없었던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가 새 팀에서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역대 최대 규모로 창단하는 스포츠 토토 빙상단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스포츠 토토 빙상단은 최순실 씨 등이 관여한 첫 번째 스포츠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빙상단 운영비를 지원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저희가 11월에 2일 날이고요. 언론에 기사가 나졌어요. K토토에서 빙상단 창단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때 봤어요. 뉴스타파는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에 최순실 씨 등 비선 그룹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최순실이 운영했던 업체 사무실에서 입수한 문서 더미. 여기서 스포츠토토 빙상단 선수의 근로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최 씨는 스포츠토토 빙상단과 어떤 관계일까? 취재진은 먼저 최 씨의 지시로 각종 스포츠팀 창단 기획안 작성을 도맡았던 박헌영 K스포츠 재단 과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최순실 씨가 GKL 펜싱팀 창단 기획안을 만들 때 참고하라며 스포츠 토토 자료를 건네줬다는 겁니다.
저한테 고용 제가 최진한테 받았다가 보여준 게 뭐였냐면 스포츠 토토 빙상단 창단할 때 창단 제안서였어요. 최 씨가 건네준 자료에는 토토 빙상단의 창단 목적부터 창단 멤버와 연봉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빙상단을 창단하는 목적, 뭐 왜 하는지, 뭐 이런 거부터 개요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그러면은 누가 이거에 창단에 들어가는지. 최 씨가 스포츠 토토 빙상단 창단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포츠 토토 사업자 입장에서 새로운 스포츠팀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혹시 빙상단 창단의 대가로 스포츠 토토가 어떤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닐까? 취재진은 이 부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스포츠 토토 빙상단 창단 직후 문체부가 스포츠 토토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준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스포츠 토토 발행량은 매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됩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한 해 동안의 매출 총량이 정해지고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에 요청했을 경우 증량 발행이 결정됩니다. 스포츠 토토 전체 매출액은 2012년부터 매년 2천억 원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빙상단이 만들어진 지난해엔 발행량이 크게 증가해 총 매출액이 무려 1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스포츠 토토 사업자인 K토토는 총 매출액의 평균 1.6%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이 때문에 K토토가 가져가는 순이익도 16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스포츠 토토의 일반 발행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규제를 받는 데 반해 증량 발행은 문체부가 승인해주게 돼 있습니다. 표면상 증량 발행 수익금 지원 요청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가 했습니다. 문제는 2016년 발행 규모가 예년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다는 점입니다. 수익금이 이제 전액 저희 조직위로 가잖아요.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이제 증량 발행 그 저희 수익금을 어느 정도 조성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요. 네.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성을 해서 조직위로 그 저기 그 조성액을 이제 배분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공교롭게도 문체부가 증량 발행을 결정한 시기는 문체부의 요청과 압력으로 빙상단이 창단된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최순실 측의 요구로 빙상단을 만든 대가로 문체부가 스포츠 토토에 특혜를 준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스포츠 토토 빙상단이 창단되는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또 스포츠 토토 사업자가 그 대가로 어떤 반대급부를 누렸는지 특검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K토토는 문체부의 요구대로 빙상단을 창단해 준 뒤 그 대가로 큰 수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이 K토토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정관계 출신의 화려한 인맥들이 주주와 경영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친박 출신의 전직 의원이 사장을 맡고 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뒤에는 실질적인 주인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며 과시했고 스포츠 토토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사업을 이미 딴 것처럼 행동하며 투자자를 모았다고 합니다. 한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서울지방법원. 최순실 재판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엔 최 씨 집에서 압수된 정치인들의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유정복 현 인천시장,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모두 여당 정치인들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이름도 몇몇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엔 친박계였던 주성영 전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스포츠 토토의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현 사업자인 K토토의 주주 구성을 살폈습니다. 최대 주주로 두 개의 사모펀드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두 이름에 K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K스포츠 재단을 연상케 하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진을 확인하니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정관계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즐비합니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모 씨는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구모 씨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이었습니다. 구 씨는 K토토의 대주주인 두 개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 트루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대표도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K토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주 전 의원은 리스크 총괄 사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과 같이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한때 친박 핵심으로 불렸습니다. 주 전 의원은 문고리 3인방과도 잘 아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그 세 분 중 한 분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그 뭐 저 정치 생활 대구서 시민연 차원인데 그 모르겠어요. 다 뭐 아니 그 국회의원 대구서 국회의원 한 사람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 양반 박근혜 대통령도 저기 대구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러나 주 전 의원은 법률 전문가로 K토토 경영에 참여했을 뿐이며 최순실 씨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의견서든 소장기든 고소장이든 오면 회사 내에서 그걸 읽어서 분석하고 리액션을 취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혹시 최순실 씨를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K토토 경영진을 확인하던 후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을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홍경근 씨입니다. 확인 결과 그는 K토토 대주주인 사모펀드의 운용사 트루벤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스포츠토토 운영사인 K토토의 실소유주나 마찬가지입니다. K토토 측은 홍 씨에 대해 처음에는 트루벤 인베스트먼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고문이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난해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행한 K토토 내부 감사 자료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K토토가 홍 씨를 고문으로 위촉한 이후 매월 1,0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했고 사내 정보망 접속 권한까지 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취재진은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K토토가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는 기사에 홍 씨의 이름과 사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홍 씨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흥미로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떴다. 자기라고 지만인과 자기를 더 입고한다. 홍 씨의 또 다른 지인, 홍 씨가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친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홍경근 씨가 그 정치권에도 발이 많이 넓어요? 아, 문고리 3인방하고 친해. 아, 지나가면 나도 그랬었습니다. 이 지인은 실제 홍 씨가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까지 증언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같습니다. 문고리 3인방 같습니다. 홍 씨의 또 다른 지인은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기 올 시점부터 홍 씨가 투자자를 물색하고 다니면서 자신이 사업권을 따올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고 같이 이렇게 하자. 컨텐츠으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놈이 따버렸더니 자기가 100% 따올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도움으로 사업권을 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태국으로 잠시 떠났던 그가 전격 귀국한 뒤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겁니다. 그런데 고 씨는 검찰 출두 직전 지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왜 검찰이 스포츠토토 관련된 문제는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고 씨의 한 지인은 취재진에게 당시 본인이 들었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인과 있다 하는 말까지 우리가 들었어. 아, 그러니까 고영태 씨 말이 이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하는데 뒤에 누군가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토토가, 네, 그건 이제 정상적인 스포츠 그 토토 아닙니까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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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최순실하고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
고 씨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그러나 고 씨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취재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그동안 드러난 여러 사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은 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한 걸로 보입니다. 삼성에는 세습을, SK에는 사면을 줬고 롯데에는 면세점 문제와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래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K토토에는 스포츠토토 발행 총량을 비상식적으로 늘려주는 특혜를 주면서 빙상팀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김종 차관이 총대를 맺습니다. 스포츠토토는 그동안 사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국가가 직접 도박판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는 이 사업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악랄한 권력의 막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디 특검이 스포츠토토에 얽힌 비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그리고 K토토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